사람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남자가 할아버지가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네. 예, 오늘은 2000 공포의 주말입니다.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아, 무서워. 누가 옥상 있어? 예? 웬 할아버지가 떨어졌네. 옥상에서요? 아니, 어딘지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떨어졌어. 이봐봐, 이 공사장, 이게 연기 때문에, 공사장 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도, 예, 계속 공사들을 그냥 하네. 저 소방대원들만 고생하고, 소방대원 경찰들만 고생하고, 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박원근이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냥 큰 소리로 소방차가 저기 하고, 소방차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복도에라도 나와봐야 되는데, 그게 국회의원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 봉화선이니까 옹벽 검사, 불법 공사하는 걸로 지금 사람들이 어저께도 5명도 실려갔다가 안 돌아왔는 열두 했는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